마운트 앤 블레이드 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시작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뛰고 있었군요. 저번 화에서 제가 블란디아를 멸망시키고 이번에 이제 제국이랑 전쟁을 하면 되죠. 뒤에서 계속 방해하던 블란디아가 없어져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터지아도 계속 방해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쟁을 안 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체도 될 것 같고요. 좀 걱정되는 게 있다면은 딱 먹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공격을 할지도 모르는데 제국이 아닌 나라들이 그 부분이 좀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1600대 900으로 싸웠는데 병력 갈가먹기를 해서 치고 빠지기를 해서 후퇴 전략으로 잡아먹었죠. 그리고 해보고 느끼는 건데 이 관리를 찍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지도력이 200이 넘네요. 병사 수를 늘려서 써먹으려고. 근데 저번 시간 해보니까 병사 수는 뭐 이 이상 안 늘려도 빼먹기로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사 질을 올릴까 합니다. 그래서 한손 무기를 볼까 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얼리억세스 됐을 때 했을 때는 이 검의 위대한 전사의 길 있잖아요. 250 추가 250을 초과하는 숙련도마다 능치가 상승하는 게 양손 것만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제 버전업이 이제 1.5 버전이죠. 이 버전에서는 한손 무기도 250 이상부터 추가를 받고요. 포람도 받고요. 뭐 다 받더라고요. 활도 받고요. 석궁도 받고요. 이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소척수를 200부터네요. 잘 안 오르나 보죠. 그리고 한손 무기는 이번에 올릴까 합니다. 일단은 석궁이랑 방패병을 주로 쓰는데 석궁 같은 경우에 제어가 2에다가 이제 석궁 자유점수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리는 게 0.97이죠. 올려서 퍽을 좀 시너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손 무기 같은 경우 두 개 찍혀 있고요. 활력이 이제 10이나 되기 때문에 가장 높은 10이기 때문에 3.7이죠. 이거를 좀 올려둘까 해요. 숙련도를 올리게 되면은 저는 읽어뒀는데 보병의 이제 체력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방패로 막았을 때 좀 더 잘 막아진다고 제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손 무기를 조금 더 찍어볼까 합니다. 한손 무기를 하나 사야겠네요. 그리고 지도력이 200이 넘었네요. 근거리 병정 포로를 50% 더 빨리 고용할 수 있습니다. 기병들이 10% 더 많은 공유 경험치를 생산합니다. 기병은 제가 안 쓰죠. 이게 동료 영주들이 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저는 뭐 안 만듭니다. 당신이 적을 죽일 때마다 아군이 얻는 사기 효과가 100% 증가합니다. 공수들이 10% 더 많은 공유 경험치를 생산합니다. 되게 좋네요. 일단은 제가 지금 병력 깎아먹기로 석궁병들을 쓰죠. 궁수에 포함이 되는. 이게 너무 좋네요. 사실 이것도 좀 갖고 싶긴 하거든요. 근거리 병정 포로도. 요즘 포로를 많이 변환을 해서 동료를 보충하고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이번에 변화를 가져오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국을 무너뜨려보죠. 병사도 많이 모여있으니까 바로 가서 치겠습니다. 이게 제일 비싸네요. 근데 검은 데미지가 확실히 낮네요. 71입니다. 지금 끼고 있는 게 132고요. 이 하이랜더 브로드 블레이드를 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열심히 올려서 보병들 강해지면 좋겠네요. 와, 또 얼마나 갖고 있었길래 9만원을 그냥 다 가져가. 와, 뭐야, 900명이 있네요? 이거는 제가 껴서 한번 싸우겠습니다. 좀 빨리 오늘은 좀 깎아먹기 위주로 해서 일단 병사를 좀 압축을 해놔야겠네요. 얼마나 있죠 병사가? 북부제국 4600명. 일단 병사를 죽여놓으면은 우리 뭐 바타니아가 알아서 잡아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병사 죽이기 하겠습니다. 한손검 능력 좀 볼까요? 미묘한데 어찌됐건 한 웨이브 싹 잡아먹었습니다. 두 번째 웨이브도 오네요. 이제 뭐 안전하죠 이런 경우는. 제가 방패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짧아. 4데미지 뭐야. 3데미지 뭐야. 와 너무 약하다. 9데미지. 자, 한번 잡아먹었으니까 뺍니다. 와 이거는 30만원짜리 양손무기랑 비슷한데 구도가?
근데 뭔가 검을 이게 파지법이 이렇게 져서 그런지 양손 무기 휘두르는 거랑 뭐가 느낌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무기 길이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한손 무기 되게 잘 때리네요. 아유, 아유, 아파. 이야, 방패에서 든든하구만 아주. 어이구, 든든해 아주. 든든해도 아픈 건 아프네요. 딱. 아, 머리 정 가운데 꽂혔네. 자, 끝내죠. 50명성 다마스킨 강철 스콜피온. 이거는 데미지가 더센 대신, 아, 길고 데미지가 센데 느리네요. 아, 그리고 제가 끼고 있던 게 이게 시민으로 쓸수 있는 거였군요. 여기서도 어디 보자. 다마스킨, 아니, 이 브로소드는 이쪽으로. 이거는 가져오겠습니다. 26,000원. 바꿨습니다. 한 손검. 좀 짧은 느낌이 있었는데 좋아요. 이제 열심히 먹어봐야겠네요. 반란 좀 제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야, 400명. 진짜 빠르다. 어떻게 이렇게 빨라? 400명 데리고? 이리 와. 300명으로 분리됐어. 왜 분리된 거죠? 굳이 분리할 필요 있었나? 오호. 아, 교환 너무 아름답고요. 기병이 뭐할 수도 없는 진영이네. 아, 너무 느리다 진짜. 방금 불 배지지 않았나요? 착각인가? 다 잡았네. 한해 먹었네. 잠깐만, 너희들 너무 달라붙었다, 야. 우리 석궁병들 쏘고 있는 거야? 나좀 도와줘! 야, 석궁병들 도와줘! 얘네 방패를 풀 수도 있군요. 아, 됐다. 한번 빼고 자동으로 전환할까요? 나 이득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 180대 400. 65명성. 아, 좋습니다. 뭐야, 군대가 있었네? 와, 이제 숙련도가 너무 낮아서 일반 보병보다 제가 훨씬 느리네요. 그래도 뭐잘 교환되고 있죠? 한번 빼야겠네요. 그냥 자동 돌리고 징집하러 갈까요? 군단 3개를 깼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징집을 하고 오겠습니다. 다 잡았겠죠? 이 정도면은? 오, 3,400이 남았네요, 아직. 그리고 우리나라 땅은 굉장히 많은 데 비해 병사가 굉장히 적습니다. 뭐 어떻게 된 거죠? 아, 이거 느낌 안 좋아요. 자, 제 숙련도는 77. 오, 많이 올랐네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움직인 느낌은 없었는데. 숙련도가 오르면 속도도 빨라졌겠죠. 자, 볼까요? 방패를 들고 이동 시 이동 속도 감소 효과가 줄어듭니다. 당신 지휘하고 있는 보병의 이동 속도가 상승합니다. 조금 미묘하네요. 사실 저는 궁병 위치를 잡고 보병 위치를 잡는 편이라서 굳이 뭐 보병이 빠를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가 지원되는 병사들이 빠르게 방패 벽을 해준다 뭐 이런 것까지 치면 좋긴 하겠네요. 그리고 제가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거. 공성 같은 걸할때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아래는 말을 탄 상태에서 한손 무기 사용 시 데미지가 증가하고 플레이어가 이끄는 기병의 근거리 피해 위로 하죠.
아, 가능하면 방패가 좀더 튼튼해진다던가 그런 거 하면 방패벽이 더 좋을 텐데. 내가 지휘하는 보병 이동 속도가 플러스 되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 지도력 뭐야? 찍지 않았어요, 저? 북부제국과 화친을 맺는다고? 잠깐만, 지금 맺으면 어떡해? 뭐라도 뺏고 맺어야지. 갑자기 맺는다고? 반란 때문에 그런가? 어찌됐건 저는 그럼 공성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무시하고 올모가 내 레소스라도 쳐야 되나? 아, 조금만 시간 주지. 아, 열심히 포위하고 있었는데 가세요. 잠깐 데려왔는데 병사가 부족해서 다시 돌려보내겠습니다. 한게 없네요, 브리건 씨. 이게 왜안 찍혔지? 찍었는데? 이상하다. 이거 좋다. 와, 이건 더 좋네? 다리 방어력. 아, 근데 다리 방어력보다 팔이 날것 같기도 하고. 이게 낫겠다. 자, 이번에 새로 동료 둘을 데려왔습니다. 여기서 그냥 데려왔어요. 이 녀석은, 전사군요? 전술도 좀 있고요. 지도력도 좀 있고. 너도네? 너가 상위 호환이네? 전투력이 좀 떨어지는 대신. 요란한 자를 프라벤트 영지 관리관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요란한 자. 어? 향신료상인 어딨어요, 얘? 너가 해라. 너 언제 잡혔구나? 어, 뭐야? 서부제국이 바타니아에게 전쟁을 걸어서 갑자기? 갑자기. 6천이나 있어요? 야, 이거 바로, 좀 일찍 걸었습니다. 라게타 아직 뺏지도 못했는데 걸었어요? 라게타를 내가 먹어줘야 되나? 너무 회수를 못하네요. 제가 가겠습니다. 뭐야? 에피크로테아 반군, 아니, 여기 또 이랬다고? 아니, 뭐, 어떻게 돼본 거야? 나를 줘, 그냥 내가 관리하게. 아, 참나, 이거, 골 때리네. 얼마나 있는 거죠? 200명 있네. 자, 200명 처리입니다. 이거는 빠르게 그냥 다 쓸어버리겠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여기는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는 숙련도네요, 그냥. 오, 뭐야, 이게 뭔 일이야, 방금. 마법 뭐야. 겁내나. 아직 잡을 게 있니? 이 공성전에서도 병사 보게 해주면 좋겠네요. 찾는 게 힘드네요. 네? 아, 위두인 전사. 데스포리온의 군대 1200명 뭐야? 와, 에피크로테아 공격한대요. 미친놈이네. 이거 먹겠다. 오늘 되게 싸움 많이 하네. 야, 물자. 물어, 빨리. 그렇지. 저 이거 자동 돌릴래요? 예. 이거 깎아먹는 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자동을 한번 돌리겠습니다. 이기겠죠? 그게 수가 약간 더 많았기 때문에. 좋아요. 아, 또 징집하러 가야겠네요. 아예 우리 동네에서 징집하겠습니다. 이 라게타를 제가 먹을까요? 먹어도 되겠죠? 뭐 설마 제국에서 저를 공격하지 않겠죠? 라게타는 반란 부대인데. 군대를 좀 볼까요? 아, 데려올 영주가 너무 없는데? 참. 어찌됐건 라게타 제가 치겠습니다. 뭐야? 레빌의 반란군 세력이 전쟁을 선포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 반란군자 보면 하나 반란하고 아이 뭔 일이야. 갔다. 요. 어. 갑자기? 500명 빨리 깎아대죠. 그만. 찌르기. 찌르기. 오호. 악. 어. 독하다. 다 쏘셨나요? 아, 다 거의 쏜 개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다잘 사냥하고 있나? 어허허, 잘 지르는데, 여기까지 하죠. 120명, 아, 끝까지 해야겠죠? 아, 정말 오랜만에 한땀한땀 잡아서 승리했습니다. 자동은 안 하고. 아! 포기 계속합니다. 뭐 요란 환자인지 뭔지도 죽었다는데 잠깐만요. 아, 둘 죽었구나. 용맹 환자만 남았네. 뭐야? 그거 왜 이렇게 안 맞았어? 뭐야? 북부 제국이 바타니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아, 왜 이렇게 바쁜 겁니까 이거? 예, 일단은 칩니다. 혹시 화평 맺을 수 있으면 맺을까요? 공성전 하다 말고 뭔 일인지 이거. 둘다못 맺네요. 아, 제국들이 화나 있으면 단단히 불나 있어요. 일단은 반란부터. 들어갈까요? 아이, 코앞에서 800 잡는 건 너무 힘 빠지는데. 일단은 이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와, 전에 공성탑이었을 때는 적이랑 여기다가 탑을 댔었는데, 여긴 성벽을 부수면 이쪽이 부서지네요? 전혀 다른 데가 있으면, 탑 놓는 데랑 다른 데가. 우와! 이게 뭔 일이야. 방패 깨질 뻔. 와, 절경이죠? 끝났다. 자, 승리. 반란 진압. 레빌에 또 생겼다 그랬죠? 너무 역겹죠? 커다란 히터 실드 29만원. 뭐야? 속도가 더 빠르고요. 가볍고 체력이 많다고 합니다. 이걸로 할까? 이것도 대형 방패네요? 아, 좋습니다. 뭔가 더 얇아 보이는. 아니군요. 와, 멋있다. 디아블로2 팔라딘 방패 같네. 이 얼마짜리라고요? 30만원짜린가요? 30만원짜리 방패. 무침. 800명은. 어? 이걸 물려? 하지만, 아, 열심히 깎아 먹으면 문제없이 이기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왜 그렇게 아파하냐? 아주 귀신 같은 교합이. 비스트 졌죠. 드디어.
쟤는 어디 가죠? 이건 보병 한번 붙여줄까? 와 진짜 검 정신 나가겠다. 와 이번 거 진짜 잘 먹었다. 와 170을 거의 하나도 안 죽고 먹은 거 같은데요? 그냥 자동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75명성 아 좋습니다. 제국이 진짜 병사가 많네요. 뭐야 나 동료 죽었네? 아 야 이리 안 와? 저 한손무기 숙련도 100이에요? 벌써? 벌써 100이라고요? 체력이 2 증가합니다. 근거리 병종 획득하는 경험치 5% 증가합니다. 추가 체력. 아 이거는 그냥 제가 좋네요. 체력이 2가 올라가면. 체력이 제가 지금 105인데 그리고 방패를 사용하지 않고 한손무기를 쓰면은 데미지 이건 쓰레기네. 추가 체력 해야겠네요. 병종들이 막 확 세지는 그런 건 없네요. 다음 125호에 있겠네요. 아 계속 하겠습니다. 한손무기로. 한손무기가 조금 힘드네요. 지치네요. 데미지가 안 나와서 그런지 화끈한 맛이 없어서 그런지. 자 신발까지. 자 이번에 용맹한자 엔토에게 이렇게 장비 주겠습니다. 25,000원짜리 검에 제가 끼고 있던 50만원짜리 제가 50만원짜리를 몰래 끼고 있었습니다. 50만원짜리 옷 줄 거고요. 이게 다 사서 돈 겁나 지불해서 주겠습니다. 제발 올해 살아줘. 어 북부제국이랑 합병 맺을 수 있네요. 그리고 지금 봤는데 우리 군대 전멸했네요. 언제 전멸했대요? 일단은 화해합니다. 아스키론 쪽이네요. 그러면은 지금 넓은 북부제국 있죠? 더 강한 북부제국이랑 합병을 못 맺고 있는 거죠? 와 5천 6천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지? 자 레빌로 왔습니다. 레빌은 수비병사가 300명이 있네요. 노즌의 아니 내 우리 병사가 합쳐진 거구나. 300명이었습니다. 빨리 공성해서 밀어버리겠습니다. 자, 두 개 다 부쉈고요. 저것도 부쉈고 됐다. 공성무기 갑니다. 자, 공성무기 저희 네 개고요. 상대 하나도 없고요. 성벽 두 개 깼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굉장히 유리하게. 아우, 잘 민다. 민병대로는 힘들죠. 우리 병사들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내가. 됐다. 아휴 됐다. 자 반란군 다 제압했습니다. 레비를 먹었고요. 이제 공격만 하면 되죠. 리아신의 군대 공격을 하고 있었군요. 아 이렇게 보면 진짜 약해 보이는데. 반란군 때문에 영주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우리나라가 많이 약해졌나 봅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 갈무리 했으니까 이제 반란만 안 나면 돼요. 반란만 안 나면 됩니다. 아 여기 에피크로테아 또 먹혔길래 치러 왔습니다. 어? 공격 왔네요? 아 700명을 또 언제 모았네요. 와 신병 공병 아주 그냥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교환비가 참 아름답죠. 됐다. 아 200대 500 그냥 자동.
지쳐. 어우, 지쳐. 일단은 공성합니다. 오! 아, 나 또 붙기 싫어. 아, 진짜 미치겠네. 또 붙기 싫어. 지겨워. 잠깐만. 아우,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병사가? 아유, 씨,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때리네. 아, 또이 환상의 진영을 잡았습니다. 와, 나 팔에 초창 꽂혀서 엄청 이상해졌어요. 이게 뭔 일이야? 제가 자동. 그래도 부대를 많이 죽였죠? 그리고 영주들도 뭔가 고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란이 된지좀 지나서. 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거 저 주세요, 이 병사들. 안 주네요? 제가 부른 병사들은 영주가 죽어도 먹을 수가 없나 봐요. 서부 지역과 화친을 맺는다. 이렇게 피똥 싸다가 방어만 하다가 화친을 맺는다고? 그래. 나도 이 피를 싣는 전쟁에 지쳤습니다. 안 맺을 수도 없네요. 아, 좋아요. 또 전쟁 기다려야겠네요. 반란군은 진압이 됐기 때문에 좀 천천히 쉬어도 되겠어요. 어, 저 관리 생겼습니다. 그리고 한 손목에 3 남았네요. 관리는 4티어 이상의 병종이 패시브 경험치 플러스 4를 획득합니다. 매일 위병 대수가 1 증가합니다. 모든 병종이 패시브 경험치 2를 획득합니다. 주등급 임금이 감소합니다. 서전 훈련으로 하겠습니다. 돈이 최고죠. 됐다. 라게타. 아, 나 미치겠네. 됐다. 공격 이끕니다. 자, 저희는 공성추랑 공성병기 4개 있고요. 4개 중 하나 오나겁니다. 투석기요. 그리고 저쪽 성벽 2개 부숴놨습니다. 상대는 공성병기 없고요. 자, 빨리 먹죠. 다 끝났네? 좀 남은 것 같은데? 11명성. 반란 제압했습니다. 한 손무기 126 됐습니다. 와, 기쁘다. 잘못된 방향으로 막아도 방패 피해량이 20% 감소합니다. 워밴드에서는 그냥 방어 들면은 다 막아졌는데, 이 배너로드에서는 방향에 맞춰서 방어를 하면은 더잘 막아지고요. 데미지가 더 많이 감소가 되나 봐요. 플레이어가 이끄는 병사가 방패 진영 사용 시 원거리 공격에 대한 방패 크기의 중간 보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원거리 공격 이제 활 같은 거 날라오면은 더잘 막는다 뭐 이런 거겠죠? 방벽이네요. 저거 무조건 눌러야겠네요. 방패의 원거리 공격 방어 범위가 증가합니다. 플레이어가 이끄는 병사가 원거리 공격에 대한 방패 크기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 이건 그냥 보너스 받습니다고 이건 중간 보너스인데 뭐가 더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건 근접에 좋은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원거리 막을 때 좋은 것 같죠. 뭐둘다 괜찮아 보이는데 이그두번 병사 보너스를 잘 모르겠습니다. 중간 보너스 받습니다. 그리고 그냥 보너스 받습니다. 있는데 어느 게더 강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이 더 강력할라나? 저는 한 손목이 계속 쓸 거면 방벽이고 원거리 막을 때만 쓸 거면 화살막인데 저는 화살막이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 다음 것까지 배워야 될까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150 이거 보고 정하죠. 보병 병사가 매일 획득하는 경험치 증가하고요. 임금이 감소합니다. 5%.
전투 얻는 게 엄청 증가합니다. 굳이 찍을 필요 없겠죠? 제 생각에 175까지는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찍는다면 150까지인데, 딱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원거리에 대한 보너스를 받는 게. 이거를 갖고 싶었거든요. 오늘 한손 무기는 원 없이 올렸네요. 양손 무기 아직도 320이 안 됐네. 어찌됐건.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한손 무기 찍어서 나름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전혀 얻은 게 없어요. 반란이 계속 나서 계속 뺐다 뺏겼다 뺏었다 뺏겼다 막 난리 났죠. 적군이 뺏은 게 아니라 반란이 나서 우리 거를 지금 뭐 이렇게 해서 잘 됐습니다. 라게타의 주인 나 주면은 반란 안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안 줍니다. 보시면 이제 볼레릭이나 구론헬다 같은 새로운 영주를 데려왔어요. 제국 쪽은 비슷하죠? 굳이 얘기하자면은 이제 보라색이 여기 제국 이름이 북부 제국이 서부 제국한테 땅을 좀 빼앗겼습니다. 서부 제국이 저희를 이렇게 이제 틀어막는 형태로 길게 땅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오늘 뭐 변한 게 없습니다. 반란을 잡았는데 라게타가 또 반란을 했으니까 계속 또 반란 날지도 모르고요. 정신 없어졌죠? 굳이 수확이 있다면 이렇게 뺏고 뺏기는 거 됐을 때는 명성을 보는데 명성이 꽤 많아졌네요. 저 6티어 찍는 날이 올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찍을 것 같습니다. 큰 전투를 한 10번 정도 하면 찍을 것 같죠?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가겠습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봬요. 도바!